아,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죠. 재료가 은근 많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이게 간단해. 산속에서는 네. 간단해야지 여러 가지 해보면 복잡해가지고. 요리하는 건 좀 좋아하세요? 억지로 하죠. 산속에 이제 저 뭐야 먹고 살라니까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느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내가 해서 먹고 네. 맛있으면은 그래도 보람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더 그러니까 늘더라고 이게. 그렇죠. 이제 여기다 이제 마늘. 마늘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그럼요. 아 형님 저랑 좀 입맛이 좀 비슷하신데요. 몸이 중요하니까 몸 좋다는 거는 그냥 듬뿍듬뿍 모르는 마늘 좀 그렇죠. 마늘.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짠 거. 뭔데요? 이제 산초 기름이라고. 산초 기름이요? 예. 네, 아니 이제... 그 산초 기름을 직접 짜셨단 말이에요? 예. 네. 아니 그 어떻게? 야 그죠? 산초 기름. 산초를 그럼 여기서 직접 채취를 하셔가지고. 네. 아. 이제 가을에 이제 산에 이제 막 약초 같은 거 이제 캐러 다니면서 이제 네. 가을에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네. 야 산으로 밭으로 부지런히 다니며 수확한 것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어우 이 양념장 한 그릇에 진짜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갔을까요? 와. 자 그리고 메기 손질하고 남은 호박잎은 쌈으로 다시 활용이 됩니다. 안에도 이렇게 넣어줘 그렇게 넣어 양념배라고 해요. 양념장 안에 딱 이거 호박잎으로 싸버려요. 네, 이게 완전히 싸서 김밥처럼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돌돌돌 말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이렇게 솥에 찌기만 하면 돼요? 뭔가 빠뜨린 느낌인데? 아, 이거 아까 그 딴 당기잖아요. 네. 네. 요거 이제 비린내 이제 제거도 하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맛을 더 이제 돋구기 위해서 끓이면서 이제 향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 이제 퍼지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바닥에 깔아요. 네. 자, 자연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총동원된 메기찜 이제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맛이 탄생할지 한번 기대해 보죠. 맛있는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 야, 짜자. 야, 이거 냄새가 아주 맛있어요 네. 지금. 색깔도 좋잖아야죠. 네. 자, 아주 양념이 그냥 아주 네. 그냥 골고루 잘 맺는데요. 아까 내가 두벅두벅 네. 아낌없이 막 뿌렸잖아요. 네, 아낌없이 덕분에 제가 드셔보세요 이제. 네. 네. 아 근데 제가 이 낚시 손맛을 못 봐가지고 아 그건 좀 아쉽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야 이제 살이랑 네, 양념이 살짝 이제 얹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아, 당귀향이요. 예. 여기 뵀어요. 쌉쓸름한 그 예. 당귀향이 여기서 나요. 이제 향도 이제 나면서 네. 이제 비린내 잡내가 싹 없어지잖아요. 아,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잡내가 없네. 예. 비린내 나는 거는 네. 이물고기 잘 잡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제 결정다가 이제 당귀에다가 네. 이제 산초 기름을 살짝 이제 해가지고 이게 그렇죠. 거의 그게 이제 비법이 됩니다. 참 제주도 좋고 바지런한 자연인입니다. 공황장애가 있었다던 예전 모습이 진짜 좀처럼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